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펀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별도의 작은 책으로, 이렇게 얇은 책으로 전교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부동산 펀드는 제3과목에 해당되는 걸로, 문항수는 우리 시험에서는 20문제 출제되고, 요 파트가 이제 두 군데로 좀 나뉘죠.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이제 법규 파트랑 저 뒤쪽, 이제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영업 파트로 나와 있는데, 이 법규 파트에서는 다섯 문제 나오는데, 뭐, 나올 만한 문제들이 거의 정형화되게 정해졌다, 뭐,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설명드리는 거,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좀 대비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일단,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이제 펀드 1번에서 공부했죠, 여러분들.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무엇에 투자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 투자하면 증권형 펀드, 부동산 쪽이면 부동산 펀드, 그리고 이제 증권과 부동산이 아니면은 특별자산 펀드, 뭐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그쵸, 선박,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영화 사업,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특별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50% 초과하는 퍼센테이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혼합자산 펀드, 뭐, MMF, 이렇게 좀 구분되죠. 그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별도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것은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라고 됐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실물형 부동산 쪽, 토지, 건물 등도 당연히 부동산이 되겠죠. 거기서 요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 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은 아니에요. 실물은 아니지만은 부동산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실물형 부동산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임대하든지 아니면 경공매, 뭐 개발, 그죠?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개량, 리모델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저게 바로 실물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물형 부동산 펀드다. 자, 그거 외에 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래요. 이 증권이 여러분들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 공부했죠. 자, 그런데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에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대요. 증권형 펀드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증권에는 부동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라는 거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렇죠? 권리에 투자해도 실제 부동산은 아니어도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파생 상품은 다 똑같죠. 증권형 펀드라든지 특별자산 펀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쵸, 파생된 파생 상품에 투자해도, 우리가 파생 상품 펀드다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속해 있다. 특히나 이제 파생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실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뭐 개발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제 파생상품 펀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대출을 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요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 빌려줘서 돈을 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자로 많이 벌겠죠. 이자로, 대출 이자로. 자, 어디 쪽에 빌려주는 거냐면은 여기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그래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는 뭐 요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형 부동산 펀드와 권리형 부동산 펀드, 증권형 부동산 펀드,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대출형 부동산 펀드. 막 요렇게 우리는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거니까 뭐 지금 너무 아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펀드의 법적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을 앞에서도 펀드 일반에서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탁형 펀드냐, 아니면은 회사형 펀드냐, 그쵸? 아니면은 조합형 펀드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큰 카테고리로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지만 쭉 분류하면은 일곱 가지의 법적 형태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우리 신탁형 펀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계약 관계로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법인격이 없죠. 자, 이거에 비해서 요 회사형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상법상 이제 회사, 그렇죠? 회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명 회사는 우리 펀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한명 회사는 제외되고 그리고 이제 조합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도 여러분들, 뭐, 주식회사라는 말을 안 해도, 주식회사라는 말을 안 해도, 부동산 투자 회사 하면은 주식회사 형태가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자, 이런 식으로 펀드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펀드를 만드는 설정, 주체, 설립의 주체, 펀드를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거죠? 다 집합투자업자죠. 다 업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만 우리가 이제 발기인에 의해서 설립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만 신경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집합투자 규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신탁은 신탁 계약서를 쓰면 되고 나머지를 조합계약 다 계약서죠. 계약서예요. 계약이에요.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회사 형태는 여러분들 다 정관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정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또 보면 여러분들 발행되는 증권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로 주식회사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는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탁 형태는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 출제될 뭐 일은 거의 없고요. 자, 요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죠. 그렇죠? 정관으로 규약을 정하는 거, 정관으로 회사들이에요 다. 그리고 우리가 발기인에서 설립하는 거, 요거는 회사 중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만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 아셨죠? 자, 요런 이제 큰 틀을 먼저 좀 보자는 얘기예요. 큰 틀을. 우리 앞쪽 펀드 일반에서 공부하면서 오면서 여러분들, 그쵸? 요런 세세한 부분들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 보셨지만은, 부동산 펀드 쪽은 그렇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도 조금 챙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부동산 펀드에 우리가 집합주주의 설립 실무와 관련된 부분 보면은 설립의 용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 투자 신탁, 투자 신탁, 신탁형 펀드가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이죠. 그렇죠? 증권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자산 펀드도 마찬가지고 다 신탁 형태로 대부분 우리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특별히 회사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신탁형 펀드가 대부분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 사업 쪽과 관련된 좀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패 보면은 막대한 또 손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죠. 대형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의 설정 관련된 법적 형태를 어떤 식으로 잡냐면 여러분들 유한 책임 무한 책임지면은 막대한 손실 보면은 뭐 계속 우리 그렇죠 밑빠진 동에 항아리에 물 붓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손실을 감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한 책임지면서 법인격이 있는 막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격이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 형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신탁 형태라든지 아니면 조합 형태는 법인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그렇죠? 법인격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격이 있고 법인격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회사라고 해도 합자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유한책임회사. 그렇죠? 그래서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자, 요런 형태는 여러분들 합자란 얘기는 자본이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자본. 그럼 자본이 어떤 거가 합쳐졌냐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하고 무한 책임지는 사원이 이렇게 합쳐졌다라는 성격이에요. 그럼 무한 책임진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발 사업 쪽에는. 다음 여러분들 유한 책임회사는 유한으로 책임지는 건 맞는데 자 이런 유한 회사와 유한 책임회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회사가 유한 회사라고 하는 거고 유한 책임회사는 보통 이전 벤처 기업이라든지 1인 기업체들이 있죠. 1인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해서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주식회사로 설정하자니, 우리 이제 주식회사는 3대의 기관이 필요해요. 이사, 감사, 이사회, 그리고 뭐 주주총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유한 책임유지는 이거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해도 된다라고 해서 상법에서 한 10년 정도 됐나요? 뭐 이렇게 너무 뭐 과거에 오래전에 이런 회사는 없었는데 등장한 회사가 바로 유한 책임회사예요. 근데 이제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유한 책임회사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그죠? 내부적인 기구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유한 책임회사하고는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주식회사 형태라든지 유한회사 형태, 자, 요 정도 형태가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수탁은행 명의로 이전되므로 각종 위험과 민원 등의 문제로 개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신탁에 또 법리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우리 지금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에 우리가 적합한 회사 형태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투자 합자회사와 합자조합, 합자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요 합자라는 말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본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무한대로 책임지는 투자 자금이 있고,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지고 손실을 더 이상은 안 보겠다라는 게 유한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합자 자본이 합해졌다라고 하면은 무한 책임 자본과 유한 책임 자본이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 회사 형태도 있고 조합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 형태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될까요?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 이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투자자들을. 자, 조합 형태는 조합원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합자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펀드에서 돈을 벌면은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을 받을 때 이익 배당에 있어서 배당 순서라든지 배당률을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자와 유한 책임을 지는 자를 차등해서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투자 지분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그죠? 지분에 따라서 내가 1% 투자했으면 1% 배당을 받는 게 맞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균등 배분, 그죠? 균형을 맞춰서 평등한 배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 합자는 달리해도 된다. 달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들을 그쵸 거의 이제 경영을 할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자, 이런 자들한테는 조금 배분하고 유한 책임지는 자들한테는 많이 배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쵸,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특례인 거죠, 여러분들. 요게 특례. 자, 그런데 이익 부분에 대해서 차등 배분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무한 책임지는 자는 하나도 손실 감내 안할 거고 유한 책임지는 자들한테만 손실을 다 떠넘긴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차등 배분은 금지된다라는 거. 자, 요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 합자가 뭐냐? 그죠? 합자의 개념. 그리고 합자가 두 가지가 있다. 회사도 있고 조합도 있다. 회사는 사원이라고 얘기하고 조합은 조합원이라고 얘기한다. 뭐, 요 정도죠, 여러분들. 자, 요 정도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펀드라는 것은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증권형 펀드는 개방형 펀드로, 그리고 특별자산 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혼합자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 폐쇄형 펀드로 우리가 설정하도록 의무화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무화됐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환금성, 즉 유동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펀드 일반에서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까지 법적 형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모든 신탁, 회사, 조합형 펀드들이 다 상장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모형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사모형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공모형 펀드도 우리 이제 신탁형
그렇죠? 그리고 회사 형태, 그리고 조합 형태가 있잖아요. 사모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상장 의무가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다. 자, 뭐냐면은 공무원 펀드로서 투자 신탁과 그리고 투자 회사만 상장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요 투자 신탁과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 요 주식회사, 즉 유한회사라든지 합정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우리 사모펀드는 모두 상장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다 없다. 다 없다. 요 두 개만 있다라는 거죠. 공모이면서 신탁과 주식회사. 아셨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 상장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요거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은.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펀드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부동산 등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부동산이 뭐냐? 실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해서 민법 제99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뭘까요? 건물이죠. 건물이죠. 자, 이렇게 실제 물건의 눈으로 보이는 이 부동산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토지를 취득해서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뭐예요? 매매 차익 얻을 수 있잖아요. 더 싸게 취득하는 방법은 경매라든지 공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상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수익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대단히 단지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개발. 또는 낡은 건물이라든지 뭐 사가지고 리모델링 잘 해가지고, 그쵸? 리모델링하면 여러분들 층수도 더 올릴 수가 있고 우리 용적률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쪽으로 투자 대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실물형 부동산이에요. 우리는 저 뒤쪽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형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형 부동산 펀드,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량형 부동산 펀드,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영업 파트 쪽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실물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펀드 쪽은 자꾸 이제 암기하는 것보다 큰 틀을 먼저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암기를 하면 하지 처음부터 암기하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등이에요. 부동산 말고 등, 그렇죠?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권리형 부동산 펀드에 해당되는 이 권리가 뭐냐? 자, 우리 부동산 냄새가 나는 권리 볼까요? 자,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여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익 물권,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뭐예요? 지,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 땅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남의 땅을 밟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내 땅이 큰 길가에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땅을 여러분들, 우리는 맹지라고 얘기해요. 눈먼 땅, 맹지. 맹지니까 길을 나가려면 남의 소유의 땅을 횡단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럴 때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게 바로 지역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권은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많이들 알고 있죠. 전세로 뭐 빌린다. 그렇죠? 임차인, 임대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런 것들 다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다. 그리고 임차권. 그렇죠? 당연하죠. 임차권. 근데 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럼까지 우리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은 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내가 전세를 얻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전세 등기하시는 분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라는 말 맞아요. 근데 등기 안 하면요. 그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것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한가지인 거예요, 결국.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관련된 부분들.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그죠? 분양권 가지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이런데 돈벌 수가 있잖아요. 자, 요런 권리 등에 투자한다. 다 권자가 붙었잖아요.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분양권, 임차권, 분양권. 자, 요 권리 다섯 개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 자, 요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자본시장법의 법조문에 나온, 법조문에 까만 글씨로 나온, 자, 요 권리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파트, 뭐, 분양과 관련된, 그쵸? 임대차와 관련된 수익권,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등에 포함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본시장법에서 명시된, 그쵸? 부동산 관련된 권리, 다섯 개는 좀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분양권, 임차권. 아셨나요? 다섯 개 권리. 지금부터 외우지 마시고, 요 권리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금융기관이 보유했대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서, 특히 은행 같은 데서 뭐 하나요? 돈 빌려주죠. 그쵸. 예금 적금도 하지만은, 돈도, 대출도 해주죠. 대출해 줄때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대출이 보통 있죠? 신용대출과 우리가 담보대출. 담보대출. 이 담보대출에서 이 담보와 관련된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집담보로 하죠. 부동산. 그쵸? 부동산 담보로 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우리 채권금융기관이라고 했죠. 이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 빌려줬으니까. 그쵸? 요런 데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 채권, 대출받은 채권에 대해서, 대출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그죠? 부동산 담보부,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 채권인 경우에만 우리가 권리로서 여러분들 채권인 채권이지만은, 그죠? 부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신용대출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이해됐나요, 뭔지? 이건 권리는 권리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 지금 이거 보는 거니까 이 자체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금전 채권 그럼 틀려요. 부동산 담보부 금전 채권에 한해서 우리는 그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권리형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증권형 부동산 펀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증권도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에 분류해서 증권의 50% 초과해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면은 우리 이제 증권형 펀드라고 하는 거지, 부동산 펀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쵸? 이 증권은 부동산 냄새가 너무 강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거랑 매한가지로 보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펀드 쪽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래요. 다음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봤죠, 다. 이 실제 부동산, 그쵸, 실물.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권리형들, 그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그리고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이런 권리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 이거다. 50% 넘는다. 과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자, 요거 증권은 증권이지만 부동산 냄새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권에 투자한다고 해도 증권형 펀드로 안 보고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처음부터 이거 뭐50% 이런 것들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대부분이 부동산과 결부된 이런 증권들은 부동산이랑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때 시험 보기 전에 50%가 넘느냐, 90%가 넘느냐 뭐 이런 것들 따로따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립한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 좀 전에 봤죠? 부동산 펀드를 분류할 때 신탁형, 그리고 회사형, 조합형. 회사 형태 중에서는 주식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말 썼죠?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달라요. 아니, 말은 똑같은데 왜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펀드라는 것은 근거 법률이 자본시장법이죠. 자본시장법에서 설립한 것이 바로 집합투자기구예요. 집합투자기구, 펀드란 얘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부동산 펀드다. 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회사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다. 그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주식회사 형태로. 그죠? 부동산 펀드로 우리가 분류를 한 거죠. 왜? 근거 법률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설립됐으니까. 근데 이 자본시장법보다 먼저 나온 법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그죠?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 관계된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인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한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법률이 달라요. 자, 요런 회사를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 리츠라고 얘기합니다. 리츠. 리츠. 그러면 리츠는 여러분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발행한 주식을 얘기해요. 자,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펀드가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에 투자했어요.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 증권형 펀드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주식은 증권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죠. 왜? 부동산 투자회사 이 자체가 여러분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부동산 관련된 권리라든지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다 합치면 80% 이상을 보유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회사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뭔지?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프로젝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회사는 일단 개발이 끝나면은 이제 할 일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설정해놔요. 기간을 딱 잡아서 10년 동안 이걸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회사를 우리는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하는 거고, 이 부동산 개발 회사는 뭐 주식 계산이 아니면은 무슨 유한 회산이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발행될지 아니면 채권이 발행될지 지분 증권이 발행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발행한 증권 쪽에 투자했다. 결국 부동산 개발 쪽에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증권형 펀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 두 번째 체크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요거 보시죠. 마지막 쪽에 밑에. 자, 우리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그쵸?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과 냄새가 나죠? 거기서 발행한 지분 증권이에요. 어떤 거는 주식, 어떤 거는 증권, 어떤 거는 지분 증권. 이거를 지금부터 구분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전에 봤죠? 실제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리 뭐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그죠? 부동산 담보부, 금전 채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90%가 넘어요. 이게 90%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체가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쪽에서 발행한 지분 증권 여기 투자를 했다. 이 펀드가.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한 거랑 똑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세 번째. 자, 요런 데 투자하면 뭐라고요? 우리 뭐라고요?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 증권형 펀드로 안 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증권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자, 부동산 등과 관련된 것을 기초로 해서 70% 이상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우리 자산 유동화 증권. 유동화증권, ABS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ABS. 그, 에셋, 이 자산 중에서, 그렇죠. 우리 주택 저당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대출. 우리 주택 취득할 때 여러분들 살 때, 돈 빌려가지고 사잖아요. 대신에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유동화증권을 만든 게 우리 MBS라고 합니다. 모기지. 모기지. 자, 요런 데 투자하면 이 자체가 주택 자체가 다 부동산이잖아요, 100% 이거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다 부동산 냄새가 나는 자산이 차지하는 게 70% 넘는데
를 기초로 해서 우리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증권에 투자하지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매한가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형 펀드 쪽에서 바라보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 쪽에서 바라보는 요 증권들의 종류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 물론 우리 시험에서 뭐 깊이 있는 시험 문제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여러분들 앞쪽에서 우리 50% 이상이, 그렇죠? 부동산 등에서 파생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발행된 수익 증권, 집합 투자 증권, 그죠? 그런 거 나왔죠? 그죠? 유동화 증권. 그리고 종률이 봤을 때 투자 목적 회사 90% 이상. 그리고 여기는 70% 이상. 어떤 거는 50%, 어떤 건 70%, 어떤 건 90%.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어떤 거는 주식, 어떤 거는 증권, 어떤 거는 지분 증권.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무시하시라고요. 일단은 그런 거 무시하시고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큰 틀을 잡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건설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자,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여러분들 보니까 뭐예요? 부동산 건설이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주식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매한가지로 봐야 되겠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들 증권형 펀드로 봅니다. 부동산 펀드로 안 봐요. 자, 건설회사의 자산 규모들을 보게 되면 자산들은 이 건설만 하지만 여러분들 건설 이외에도 그렇죠? 건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나요? 건설회사가? 뭐 중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가 많이 있는 거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동산 개발을 해가지고 부동산 건설을 해가지고 건설 분양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추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부동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설사 이런 것들 주식은 뭐라고요? 증권형 펀드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의 투자 증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합계 얘기 여러분들 90% 넘는다. 그래서 요90% 정도 일단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세요.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시험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파생상품 펀드를 별도로 떼는 게 아니라, 그쵸?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래서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예요. 과거에는 그 기초지수로 했던 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제 실물.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우리는 자본시장법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어? 이게 사실상 없었어요.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이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펀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법률에는 규정해놓고. 그러니까 도저히 만들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여러분들, 최근에는 자, 우리 기초자산으로 부동산을 봤을 때이 부동산의 의미를 실물로 보지 말고, 부동산 가격지수. 자, 요런 걸로 봐서 요 가격지수 변화에 따라서, 그쵸, 파생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요걸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요거를 기초자산으로 봤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런 파생상품은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도 있다. 있다라는 정도. 그렇죠? 그게 뭐다라고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메모 정도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앞에서도 부동산 개발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투자 행위, 즉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뒤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운용하는 개발형 부동산 펀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시행사다. 그쵸? 시행사다. 행동대장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펀드가 있어요. 펀드. 요 펀드에서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죠. 요런 펀드가 바로, 부동산 개발 쪽이니까, 그죠? 요것도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출에서, 우리가 이제 이자를 받을 거예요. 원리금. 그래서 수익을 얻는 펀드, 요런 펀드를 우리는 대출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출형 부동산 펀드. 근데 이 시행사가 여러분들 뭐 신용이라든지 담보가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즉, 이 시행사가 시행하는 이 사업들, 개발 사업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이 사업성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사업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아니다. 이쪽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거랑 매한가지다. 너 신용 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준다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파이낸싱, 파이낸스,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에서 우리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 쪽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라는 데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 사업에 돈을 어떻게 빌려줘요? 우리 여러분들 사업한다. 그래서 사업 자체에 돈을 빌려준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사업이 어떻게 돈이 가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돈이 가기 위해서는 돈을 받는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너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행사가 별도의 하나의 시행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에서 이렇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화시키는 거죠. 요 물론 법인은 여러분들 명목상 회사를 하나 만든 단지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그렇죠? 이렇게 프로젝트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정된 그런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요 법인,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 요게 바로 뭐라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뒤쪽에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제 부동산 펀드인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실물인 부동산에도 투자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등에도 투자를 한다. 50% 이상. 이 등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권리 쪽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부동산 담보부, 금전 채권. 그리고 증권과 관련된 투자를 해도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매한가지로 보겠다. 그렇죠? 니츠 주식, 부동산 개발 회사의 증권,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의 지분 증권. 그거 이외에도 ABS, MBS 뭐 이런 데 투자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해도 어쨌든 파생상품 단독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속에 다 묻혀서 가는 거다.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물형 부동산 쪽에서도 특히나 프로젝트, 이 개발 쪽에서 돈을 버는 쪽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형으로도 우리는 부동산 펀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이런 쪽에 50%를 초과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바로 부동산 펀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투자할 수 있는 곳, 즉 50%를 초과할 수 있는 곳이 실물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좀 외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재, 정규 교재를 보게 되면 조그만한 글씨로 막 나와 있죠. 물론 앞쪽에 펀드 일반에서도 다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의 뭐 등한시하고 쭉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펀드를 별도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요 앞쪽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체크해 두시고 뭐 문제들 풀어보시다 보면은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큰 범주로 이렇게 일단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투자 대상 쪽에 포커스를 둬서 요 부동산 펀드 법규 쪽을 좀 알아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쪽에는 운용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